안녕하십니까, 이말입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바로 그 제품이 나왔어요. 바로 에어팟2인데 제가 에어팟2를 받고 꽤나 오래 써보고 있거든요. 쓰면서 느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이 에어팟2를 꼭 사야 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나 통장이 좀 가벼우신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통장이 더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어쨌든 뒤에서는 이 에어팟2를 꼭 사야 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영상은 에어팟2를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영상을 잘 비교해보시고 본인의 비중이 더 큰 쪽을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소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따라오시죠! 자, 이 에어팟2를 꼭 사야 하는 이유 7가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그 첫 번째, 바로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기능이 탑재된 건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데,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이 시리아 기능은 기가 막힌 기능입니다. 진짜 대박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중이에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리아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톡톡 두들기는 거, 뭐 다음곡, 뭐 이전곡, 뭐 정지 재생, 뭐 볼륨 높이기 낮추기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이제 끝이에요. 이제 시리아 하나로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기시죠? 자, 보세요. 시리아 엄마한테 뭐 하냐고 문자 보내줘. 아, 뭐 하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제가 잘못 말한 거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바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노래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다음 곡을 한번 틀어볼게요. 어떻게요? 시리를 통해서요. 별거 없어,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만약에 길을 걷고 있어요. 시리야, 다음 곡 틀어줘. 볼륨이 좀 낮은데요. 시리야, 볼륨 3칸 높여줘. 시리야, 볼륨 3칸 낮춰줘. 시리야, 알림 읽어줘. 읽어주고 있습니다. 시리아 엄마한테 전화 걸어줘. 안돼, 걸지마. 보셨죠? 기존에도 시리가 됐어요. 톡톡 두들기면요.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잘 안 쓰게 됐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그냥 하는 거예요. 시리아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리아 볼륨 높여줘. 시리아 다음 곡. 시리아 통화해줘. 시리아 알림 읽어줘.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활용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 활용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좋은 기능이에요. 자, 이 에어팟 콩나물 하나하나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적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리아를 반응하려면은 마이크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 시리아 뭐 해줘 하면은 계속 녹음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알아듣기 때문인데, 이 작은 배터리가 그거를 구현했다? 이거는 미친 겁니다. 진짜 미친 거예요. 언제든 주인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배터리고요. 정말로 앞으로는 핸드폰 조작을 통해서 다음 곡 재생하거나 이전 곡 재생하거나 혹은 볼륨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정말 너무나 편해진 기능이라 이 기능 한 가지만 탑재됐어도 저는 무조건 추천드렸을 거예요. 진짜 대박인 기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 바로 H1 칩이에요. 기존 에어팟1 같은 경우에는 W1 칩이 탑재됐었죠. 그 W1 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네이밍 자체가 바뀐 H1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H1 칩이 탑재돼서 더 좋아진 건데, 이 친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기 전환 속도가 2배가 빨라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거를 아이패드로 보고 외출할 때는 아이폰으로 에어팟을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에 에어팟이 연결돼 있다가 아이패드로 넘어가는 그 시간, 에어팟1 같은 경우는 6초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 친구 얼마나 걸린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아이폰에 연결되어 있는데 아이패드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아이폰으로 가볼게요. 자, 1, 2, 거의 한 2초, 3초 만에 됐죠? 다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자, 1, 2, 3, 4, 여긴 한 4초. 그때그때 좀 다른데 보통 2초에서 4초 사이에 연결이 됩니다. 기존의 에어팟 1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초 정도 걸렸거든요. 평균적인 시간으로 따졌을 때 한 2배 정도 빨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통화 연결 시간이 1.5배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무려 50% 정도 빨라졌다는 거죠. 이 통화 연결 시간은 뭐냐? 제가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가 통화가 좀 길어지면 에어팟을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에어팟을 빼서 끼면은 기존의 1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6초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됐죠? 50% 빨라졌죠. 그래서 한 3초 정도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런 딜레이 시간도 굉장히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거거든요. 잠깐 기다려봐 하고 에어팟을 꼈는데 한 6초 정도 기다려야 돼요. 6초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에어팟2 같은 경우는 3초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땡큐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이게 H1칩이 탑재돼서 바뀐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에어팟2를 꼭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뽑았고요. 다음 세 번째는
레이턴시예요. 이 레이턴시란 딜레이 시간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에어팟 1으로 음악을 들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영상을 볼 때나 게임할 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동영상을 볼 때 에어팟은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과 소리가 싱크가 잘 맞았습니다. 조금 소리가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거의 잘 맞았어요. 근데 이 에어팟 2 같은 경우에는 무려 그 레이턴시를 30% 줄였기 때문에 동영상 같은 건 거의 맞습니다. 이제 입모양과 소리가 거의 맞다고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게임이죠. 무선 이어폰으로 FPS 게임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소리가 한참 뒤에 납니다. 총을 땅 쏘면 이렇게 나와요. 땅 땅 이 정도 딜레이가 있는데, 그나마 에어팟은 준수했습니다. 쏘고 나서 좀 있다가 땅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 속도를 30% 정도 감소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FPS 게임뿐만 아니라 리듬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에어팟 1세대로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 다른 무선 이어폰들은 훨씬 더 느립니다. 훨씬 더 무리가 있어요. 기존의 에어팟의 레이턴시도 괜찮았지만 이 친구 그 괜찮았던 에어팟 1보다 무려 30%나 레이턴시를 줄였기 때문에 이제 무선 이어폰인지 유선 이어폰인지 좀 안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애플의 설계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턴시를 30%나 줄였기 때문에 게임이나 동영상을 볼때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네 번째는 무선 충전이에요. 이 에어팟2에만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었으면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무선 충전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요즘 최신 스마트폰들은 거의 다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고, 많은 무선 이어폰들 같은 경우에도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뭐 갤럭시 버즈라든지. 그래서 우리 집안에 한두 개쯤 무선 충전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엔 삼성의 보조배터리 겸 무선 충전기 이런 제품도 나와 있어요. 치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모든 무선 충전기에 충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조 배터리를 킨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선 충전을 올려놓으면 자,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기기들이 너무 많아요.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팟2에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와서 좋다는 거지, 무선 충전기가 보급이 많이 안 돼 있었다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라이트닝 케이블로 유선 충전도 지원하면서 무선 충전 기능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너무나 땡큐하다. 다음 다섯 번째는 배터리예요. 이상하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뷰를 봤을 때 똑같다고 하던데 뭐가 달라졌나? 라고 궁금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에어팟 1과 똑같은 거는 연속 재생 시간이에요. 그거는 에어팟 1 5시간, 에어팟 2 5시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통화 시간이 달라요. 통화 시간 같은 경우는 에어팟 1은 2시간, 에어팟 2는 무려 3시간입니다. 무선 이어폰들 중에서 이렇게 커널형이나 오픈형 무선 이어폰들 중에서는 이 에어팟의 통화 음질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통화할 때 에어팟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입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늘었다 혹은 배터리 효율이 늘었다 라고 해서 통화를 많이 하시는 이 헤비 통화로 분들께 굉장히 강추드리는 그런 무선 이어폰입니다. 진짜 이 조만한 콩나물에서 무려 음악 재생 5시간과 연속 통화 시간 3시간이라니 진짜 대단하다고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친구 15분 충전하면 연속 재생 시간 3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터리 걱정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콩나물 안에 배터리 깡패가 들어가 있어서 에어팟2를 꼭 사야 하는 이유 다섯 번째로 뽑았고요. 다음 여섯 번째 이유는 블루투스 5.0이에요. 자, 기존의 에어팟 1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4.0을 지원했어요. 에어팟2는 블루투스 5.0을 지원하죠. 자, 이 블루투스 4.0과 5.0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배터리 효율이 더 좋아지고요, 더 먼 거리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끊김 현상도 더 적어집니다. 뭐 다양한 이점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거리 테스트예요.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자, 이론상 한 40m까지 떨어져도 연결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론상일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에어팟 1보다는 훨씬 더 많이 떨어져도 연결이 끊기지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헬스장 같은 데서 핸드폰 그냥 아무데나 놓고 에어팟만 끼고 돌아다녀도 웬만큼은 연결이 끊기지 않겠다 라고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꼭 사야 하는 이유 여섯 번째로 뽑았습니다. 자, 대망의 일곱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이에요. 웬 가격이지? 에어팟 1은 219,000원인데 에어팟 2는 239,000원 아니야? 3만원 더 비싸졌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에어팟 2는 무려 2만원이나 더 싸졌습니다. 더 싸졌어요. 199,000원이에요 이 에어팟 1 무선 충전 기능 없었죠? 이 에어팟 2 무선 충전 기능 없는 똑같은 거 사시면 2만원을 더 저렴하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선 충전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나는 에어팟을 사야 돼 라고 하시면 무조건 에어팟 2를 사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왜냐?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가격이 2만원이나 저렴해졌기 때문이죠.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까지 2만원이나 저렴해진 이 에어팟2를 꼭 사야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좀 뽐뿌가 오셨나요? 혹시나 통장 잔고가 부족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에어팟2를 절대 사지 말아야하는 이유 7가지를 감정을 넣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에어팟2를 절대 사지 말아야하는 이유 7가지고요 이 두 가지 영상을 비교해 보신 다음에 본인의 비중이 더 큰 쪽을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소비다 라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제 얼굴 보시죠. 이거 누르면 바로 구독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